안녕하세요. 난사랑 K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요 소금 간수 빼는 걱정 안 하고 보관해서 오래도록 맛있는 소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식용으로 2016년도에 생산한 소금으로 천일염 20kg를 소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요새는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항아리를 안 쓰는 게 집에들 있지요. 저희도 이게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소금 제 건조한 지가 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수는 다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보관하면 또 간수가 아직 녹아서 내려요. 그래서 여기 그냥 버놓으면은 밑에는 이 소금 물이 나중에 보면 많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런 소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요 아래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럼 밑에 공간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다 이렇게 소금을 부어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시면은, 밑으로 소금이 빠지고, 오래 두고 먹어도 소금이 보송보송하고, 소금에 물기가 있어요. 간수가 있으면 음식을 했을 때 음식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항상 간수를 빼서 음식을 해야만 음식이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은 오래 묵을수록 음식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정에 소금은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살때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간수를 쏙 빼서 두고 드시면 아주 맛깔난 반찬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 몸에도 좋지요. 빠질 수 없는 게 소금이지요. 이렇게 해서 모두 모두 준비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